面等待时机，一面励精图治，推行自己的新政富国强兵。很快的，机会就来了，只不过这个机会附带点小意外。同样被蒙古人统治的中国人也揭竿而起了，他们组成红巾军，在刘福通的带领下，在中国的各个地区和蒙古人作战，沉重打击了元朝的统治，蒙古帝国摇摇欲坠了。值得一提的是，在红巾军中有一位非常厉害的人物，这个人叫朱元璋，他据说是乞丐出身，也有人说是和尚出身，反正他以非常平庸的出身成为一方诸侯。红巾军甚至开始北伐，最远打到了辽东一带。也许人的本性就是贪婪的，他们慢慢忘记了自己的初衷，竟然对高丽人的财富动起了心思。韩城、官铎作为北伐的中路军，自以为天下志在必得，开始率领大军多次进犯高丽。至正19年，红巾军第一次越过结并的鸭绿江侵入高丽，尽管最终被击退，但还是杀害了大量高丽人。2年后，红巾军卷土重来，20万大军攻入半岛，还没有恢复过来的高丽军队几乎不堪一击。我们不仅丢掉了西京，更丢掉了开京。恭敏王只能带领心爱的仁德王后逃往福州，高丽突然间到了亡国的边缘。红贼是猛，西京已入敌手，开京危不累卵，速速南迁方可东山再起，收复河山。齐公上马，祝夫君已占定乾坤。事不宜迟，主上，开京即将沦陷，我们必须找到我们失散的弟兄，并前往我们的福州基地。与此同时，我们要收复被红巾军占领的村庄，以壮大我们的势力。开京是我的了，哈哈哈！高丽狗这逼崽子，就算逃到丹北，我也要娶他高丽王爷失势，也是失势。我等追随。主上难受，我等追随。
방구 대기 끌어지 이동 예 목수 준비 목수 대기 목수 여자 목수 채집꾼 준비 예 채집꾼 예 채집꾼 身先死，常是英雄泪满襟。不是为洁身先死，常是英雄泪满襟。
목숨. 저요? 목숨. 실수를 동경. 예, 돌격. 대기. 저요? 채집꾼. 이칠동. 네. 그러죠. 네. 칠동 광부. 대기. 준비. 목수 나무꾼. 나무꾼. 목수 나무꾼. 不是为洁身先死，常使英雄泪满襟。 사냥꾼.
목수, 목수, 목수. 준비. 예? 저요? 사냥꾼. 대기, 목수, 목수. 대기, 목수. 준비, 목수. 예? 저요? 준비, 이동. 예? 네. 출동, 그러죠. 목수. 대기, 목수. 준비. 대기, 저요? 목수. 준비. 네? 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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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꾼. 대기. 예? 예, 실로죠. 예. 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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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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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이동. 목수. 목수. 여기. 목수. 목수. 준비. 목수. 그러죠. 이동. 네. 그러죠. 준비. 그러죠. 실시. 이동. 대기. 그러죠. 광부. 저요. 나무 광부. 이동. 예, 그러죠. 예. 광부. 준비. 준비. 저요? 이동. 그러죠. 목수. 목수. 대기. 목수. 목수. 저요? 대기. 예? 수리공. 수리공.
동 네. 나무꾼 목수 예? 칠시 농 이동 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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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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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이동, 예, 예, 칠시 이동, 목수, 그러게, 준비, 목수, 대기, 대기, 수, 나무꾼. 목수
70분 정도 자요? 목수, 목수, 그러죠? 예? 대기 목수, 목수, 예? 나무꾼 목수
东木秀。준비저요실시남예이동그러죠실시목수목수목수대기이러지이동예예실시이동그러죠실시저요예대기준비그러죠준비나무이동출동예출이공대기대기예실시예실시예실시출동복수저요예예수리수리공목수나무꾼준비저요그죠대기나무꾼나무꾼대기나무꾼수리공예실시예
준비 네. 출동 목수 대기 그러죠 출동 네 예. 목수 이동 실시 목수 저요?
준비 나무꾼 네 이동 복수 방부
시. 예. 저요? 왕부. 이 예. 왕부. 왕부. 육수. 육수. 육수.
목수. 예? 네. 진지동 목수 광부. 저요? 광부. 목수
준비 대기 예? 나무꾼 나무꾼 예 실시 그러죠 이동 준비 목수 목수 저요? 소품 발진 홍전유 준비 시인왕시 준비 대기 대기 예 저요? 출동 실시 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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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예, 실시 목수 高丽人竟然卷土重来了，拿起武器。 저요? 그러죠.
최기 예? 남군 백진호자 목수 실시 예 실시 이룡 실시 그렇죠 실시 이동 저요? 그렇죠 이동 대기 준비 목수 저요? 목수 준비 예 실시 준비 대기 나무꾼 저요? 준비 목수
从红巾军第一次进攻时，公敏王就做好战争准备了。曾经不会骑马的他，努力地练习骑射。海静沦陷后，公敏王亲自在战场上激励那些已经快顶不住的士兵和将领们，振奋了高丽将士们的军心。我们很快就在福州稳住了阵脚，收拢了败军，开始反攻。金庸、安佑、李方石、金德培，还有李成桂，每个将领都不惧死亡，在战场上奋勇向前，迅速收复了开京。我注意到那人在念到李成桂名字的时候特别顿了一下。尽管红巾军企图利用丰州的港口从中国不断运输军队支援，可我们最终还是挫败了他们的计划。不久之后，西京收复，红巾军彻底被赶出高丽。这次的胜利意义重大，高丽人不仅向蒙古人也向中国人展示了自己的坚强和英勇。我很想接下去听公敏王的故事，但是也实在很好奇的那人的身份。